자, 분들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정민입니다. 제가 집에서 아침을 먹으려고 또 비빔밥을 준비를 했습니다. 비빔밥. 맛나겠죠?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. 청양고추. 청양고추입니다. 자, 지금부터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을 조금 넣었더만은 국밥이나 다름없다. 아따, 밥 많다. 밥이 상당히 많습니다. 양념장을 조금 넉넉하게 했는데 매운 거. 맛나겠어요. 청양고추 한개다 먹어볼게요. 한꺼번에 한개다 들어갑니다. 내봐라. 맵다. 너도 맵고 억수로 매번 양념장으로 했거든요. 너도 청양고추 이것도 한꺼번에 다 들어가겠습니다. 이것도 한 번에 청양고추 맞다. 맵다. 밥한 숟갈에 청양고추 한 숟갈 더, 아, 하나가 더.
한번 해봐. 하여튼 이것도 매번 양념장을 했는데 요것도 맵고 요 청양고추는 하기가 뭐 청양고추 다 맵은 거 아시겠죠? 매봐. 아자 한 15개 남았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 한 숟갈 마지막으로 넣고 영상은 마치고 저는 계속해서 먹도록 합니다. 여러분들. 자,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또 녹화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모두 안녕, 빠이빠이. 바이바이.